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학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 3번째 중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볼 차례가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중세를 이뤘던 왕조는 바로 왕건의 고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 1 중세의 정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왕들과 그들의 업적을 매치할 수 있는 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태조 왕건의 정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보기 전에요, 앞 시간에 배웠던 걸 간략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지방 곳곳에서 어떤 세력들이 성장하죠? 바로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들은요, 심지어 왕이 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궁예, 견헌 이런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궁예의 후고구려, 견헌의 후백제, 그리고 원래 있었던 통일신라라는 세 나라가 있었던 시기를 우리는 바로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후삼국을 마무리 짓고 바로 통일을 한 사람이 왕건이 되겠죠. 그러면 태조 왕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제일 먼저 민생안정책을 실시하고요, 두 번째 호족통합책, 그리고 세 번째 북진정책, 네 번째 왕실안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민생안정책부터 볼게요. 태조의 민생안정책. 통일신라 말기에 너무나 많은 조세 수치를 했기 때문에 각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종과 애노의 난, 뭐 적고적 이런 반란이 바로 너무나 조세 수치를 심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왕건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니 그게 첫 번째 취민 유도 정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함으로 별표를 하나 딱 칠게요. 취민, 한마디로 민들에게 세금을 취하는 데 있어서 유도, 법도가 유,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실제 법을 정했으니 한 10분의 1 정도만 거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고요.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던 우리 빈민들을 위해서는요, 흑창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나라의 곳간을 만들고 빈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곡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민생 안정책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요, 취민 유도 정책을 통해 10분의 1 정도만 세금을 거뒀다는 것, 그리고 빈민들을 위한 빈민 구제기관인 흑창을 설치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호족 통합 정책이에요. 아무리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긴 했지만 곳곳에는 여전히 호족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궁예, 견헌 말고도 곳곳에 호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족 통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 방책이 있었으니 하나는 아 좋아 좋아 당근 정책, 회유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채찍질 정책, 즉 견제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족 통합 정책이었다. 먼저 회유측부터 볼게요. 사성제도, 사성 한마디로 성을 사여한다. 나의 왕씨성을 당신 호족에게 사여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와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제 말을 잘 따라주세요 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결혼정책. 왕건은 결혼 몇 번이나 하나요? 한 29번 정도 하죠. 곳곳에 아주 강했던 호족과는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됩니다. 세 번째, 역분전 지급입니다. 이 역분전은요, 토지인데요. 왕건이라는 사람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얼마만큼의 토지를 분급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회유책이었죠.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라는 두 번째 견제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관과 기인이 그것인데, 먼저 사신관은요, 중앙의 고위관리를 출신지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호족을 견제하는 겁니다. 중앙에 자기와 아주 친한 고위관료를 지방에 파견하여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호족을 견제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신관 제도고요. 두 번째 기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호족의 자제를 뽑아서 수도에 머물게 함으로써 출신지의 일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면서 지방 세력을 간섭, 규제하는 일종의 인질제도라고 하였습니다. 기인제도라는 것은요,
호족들에게 너의 아들을 좀 나에게 다오. 여기서 중요한 일을 맡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어떤 좋은 의도 혹은 아주 간사한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인지를 잡은 거예요. 왜냐면 지방에서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바로 기인제도입니다. 그래서 호족 통합 정책은 회유의 방법과 견제의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진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라는 국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는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신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신라를 계승한다고 할 순 없었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고 실제로 고구려 영토를 다시 되찾자라는 의미로 북진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볼게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띄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천강과 영흥만에 이르는 영토를 확장했다. 이 문의 밑줄을 쫙 쳐주세요. 신라는요, 당나라와 나당 전쟁을 펼치죠. 나당 전쟁에서 대동강 정도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구려 대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렸죠. 하지만 고려는요, 대동강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청천강 지형까지 영토를 확대했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펼쳐요. 거란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죠?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한민족이었던 발해를 멸망시켰던 너희 거란, 너희와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선을 딱 긋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만부교 사건입니다. 거란족이요, 고려에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낙타 한 마리를 보냅니다. 근데 태조왕건은요, 아니야, 너희랑 친하게 안 지낼 거야 라면서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다가 낙타를 묶어놓고 굶어 죽여버리죠. 그래서 거란과는 단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발해, 거란에 의해 멸망한 발해 유민들을 많이 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발해 왕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발해 왕자에게 왕시성을 사용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북진 정책은요, 청천강까지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왕실 안정책이에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그러자 우리는 이제 왕이야. 너희 호족들과 다른 나는 왕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본분을 알아라 라고 말해주고, 왕,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우리는 왕이야, 왕의 본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해주죠. 먼저 신하들에게 말을 해준 거는요, 정계와 계백요서예요. 바로 중앙관료와 지방호족에게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정계와 계백요서고요. 훈요 10조는 후대 왕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를 계속 숭상해라, 그리고 뭐 서경을 중시해라, 이런 거 끊임없이 왕들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유난히 중요한 거는요,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이제 내가 죽은 후에 다음의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려준 문서가 바로 훈요 10조고요. 한마디로 유서를 남긴 것과 다름 없습니다. 훈요 10조 꼭 알아두세요. 태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봐야겠죠. 먼저 1번은 19의 고급 12번입니다. 밑줄은 그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동상은 1992년 개성의 한 왕릉 옆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네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는 취민 유도 정책을 실시하여 흑창을 설치하고 빈민을 구제하였다. 취민 유도와 흑창을 펼친 사람은 바로 태조 왕건이죠. 1번 보겠습니다. 국자감을 설립, 이거는 성종이고요. 2번 공로에 따라 역분전 차등지급,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3번 12목을 설치해서 지방제도를 정비, 이건 역시 성종이고요. 4번 노비양권법 실시, 이건 광종입니다. 5번 음서제를 실시하여 귀족 세력을 포용하였다, 이것도 성종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 배울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딱 하나, 역분전 지급하였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22회 고급 13번입니다. 가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우물은 가가 장화, 황화 인연을 맺은 곳이라고 전해진다. 일찍이 그는 궁예의 명에 따라 나주를 정복하기 위해 출장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키포인트예요.
궁에는요, 후고구려를 세웠죠. 어디다가? 철원, 오늘날 강원도 철원에다가요. 근데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 세력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후백제라고 하는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 더 아랫지방,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호족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잠깐 그려보면요. 이 부분에 후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후백제가 있었죠. 이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호족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포인신라가 있었겠고요. 근데 후고구려, 여기의 왕이었던 궁예는요, 왕건을 파견해서 여기 나주 지방에 있었던 세력을 포섭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둘이 포섭해서 위아래로 후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실제로 왕건은 나주의 호족과 연합을 했고 후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역시 왕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오도양계 지방제도 완성, 이건 현종이고요. 2번 기인제도와 사신간제도 실시,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호족 통합정책 중에 견제책. 3번째 과거제도 실시, 이거 광종이고요. 4번 이성육부제도 토대, 중앙통치조직 정비, 이거 성종입니다. 5번째 전식과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 이거 경종 혹은 목종 혹은 문종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는요, 여러 번 결혼을 하죠. 여러 번 결혼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결혼한 여자들마다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왕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왕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이랄지 정종이랄지 하는 사람들은 모두 치열한 왕권 투쟁을 벌이고 왕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왕건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정종의 뒤를 이은 광종이 아주 많은 업적을 펼쳤으니 이 사람의 업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췄냐면 이런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야 다른 왕자들이 싸움을 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왕권 강화책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바로 노비 안정법이에요. 많이 들어보신 말이겠죠.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는요, 일반 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요, 귀족들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노비들은 단지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노비는 아니에요. 귀족에게 있어서 어떤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노동력이었죠. 그래서 이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귀족들 아래에 있었던 노비들을 이렇게 일반 농민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왜? 귀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노비 양건법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킨다. 왜? 호족의 경제 그리고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밑줄을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과거제가 바로 여기 고려의 광종 때 이루어진 과거제거든요. 어떤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냐면 수주에서 귀한 쌍기의 권위로 이루어진 겁니다. 쌍기에다가는 동그라미 하나를 쳐주시길 바랄게요. 왜 그랬냐면 유학을 익힌 신진 관료를 등용해서 신구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다. 생각보다 크게 와닿진 않죠. 당시 광종이 왕이었던 시대는요, 호족들의 자제 그리고 태조를 도와서 어떤 후삼국을 통일한 그런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관료였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당시에는요, 호족이나 어떤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관료였죠. 그리고 이들은요, 문인이 아닌 군사였던 무인들이었습니다. 호족과 공신들은 자신의 어떤 경제적 기반 혹은 군사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광종은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야겠다. 이제 호족과 공신이 아닌 새로운 세력,
누구? 공부를 한 문인을 등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료를 등용을 하니, 과거제를 통해 관료를 등용하니 그들의 사역은 바로 문인이었다는 것, 여기 알아주실게요. 과거제를 통해 호족과 공신이 아닌 관료를 등용하려고 했다는 것, 자신의 어떤 이념적 정책을 잘 지지해줄 그런 관료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관의 공복을 제정을 합니다. 이 말은요, 각각의 신하들에게 등급을 정해줘서 등급마다 다른 옷 색깔의 옷을 입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관리의 등급을 정해줬다는 말은 너희들은 관리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서열이 있다. 바로 왕인 내 밑에. 너희들은 관리일 뿐이고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관리들에게 옷 색깔을 제정해준다는 것 자체는 왕권 강화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칭제 건언을 합니다. 칭제, 황제를 칭하고요. 건원,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연호는요,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연호를 따올 뿐이었죠. 하지만 이때 광종은요, 자신감에 차올랐고 나는 고구려를 계승한 아주 강한 나라야 라는 생각하에 여기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연호가 바로 광덕, 준풍 이런 거였죠. 이건 말고도요, 개경, 그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요, 황도, 황제가 사는 도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서경을요, 서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고려를 확 자주적으로 높이려는 어떤 태도를 보였던 거죠. 이렇게 광종을 봤는데 중요한 거는요,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봤으니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해보급 21번이고요. 밑줄 그은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과감한 조치를 통해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가 혁신정치를 대체적으로 일단락 짓는 왕 11년에 스스로 칭제건언하고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하였다. 아하, 이거 광종이구나. 눈치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광종의 정책이 아닌 것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백관의 공복을 제정? 이거 맞습니다. 옷 색깔을 제정해 준 것. 그리고 두 번째,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 과거제 실시? 이거 맞죠. 세 번째, 광군사를 설치하고 광군을 조직? 이거는요, 광종 앞에 있는 정족 때 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우리 고려 윗부분에 거란족들이 많이 살았죠. 이 거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천강 부근에다가 여기 광군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왜? 거란을 막기 위해. 네 번째, 노비 안건법 실시 이거 맞고요. 다섯 번째, 대상 준옹, 좌승 왕동 등을 모역제로 제거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당시 왕권을 강화한 이후에는요, 아주 강했던 귀족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그게 바로 광종입니다. 이렇게 봤으니까 우리는 세 번째, 성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광종 다음에는요, 경종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보기로 하고요. 정치 파트에서는 바로 성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해요.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바로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 유교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아주 중앙 집권적인 학문입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유교 정치는요, 왕권의 강화,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하는데 아주 유리한 학문이었다는 것 먼저 적어두겠습니다. 근데 유교를 정치의 이념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어떤 사람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요,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었던 최승로라는 사람이었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바쳤고, 그래서 성종이 그것을 받아들여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최승로 해놓고요, 시무 28조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받은 이후에 국가 체제를 착착착착 정비해 나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로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니까 중앙 정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것 자체가 중앙 집권이에요. 중앙 제도를 정비하고요. 세 번째 보니까 지방제도를 정비합니다.
여기다가도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방대조에서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당시 지방에서는요 호족들이 곳곳에서 자기들 지역을 자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안 돼! 왕이 보낸 관리가 그 지역을 다스릴 거야! 라고 하면서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을 지방으로 모아온다는 뜻이었죠.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방제도에서는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리제도도 마련을 하죠. 호족들을요, 향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지방의 말단 세력으로 호족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향리제도 개편,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종은 곳곳이 다 시험 문제니까 조금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유학교육을 장려합니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학교육을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학교를 하나 세우니 그게 바로 국자감이라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국자감에서 나온 인물들 그리고 신하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어떤 시험? 유교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을 보니 그게 바로 문신월법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국자감 알아두실게요. 네 번째, 노비환천법 8관의 연등의 폐지. 이 부분 볼게요. 노비환천법은 왜 실시하냐면 여기 과거제 노비안건법, 광종의 정책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종은요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비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버리는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죠. 하지만 유교정치 이념을 채택해라 라고 말했던 최승모 자체가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족에게 반하는 그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시 노비로 환천시켜라, 되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최승모 자체가 귀족이었으니까. 이것도 너무나 보기에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8관의 연등회를 폐지시킵니다. 일시적인 폐지기는 했지만 왜 폐지시켰냐가 중요해요. 바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 행사였던 팔관회와 연등회는 일시적으로 폐지되는 거죠.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 그리고 팔관회는요 일시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회시설 볼게요. 읍창 그리고 상평창 설치하니 읍창은요 흑창을 확대하여 설치한 빈민구제기관이고요. 상평창은요 물가조절기관이에요. 읍창이 성종 때 설립되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세요. 일곱 번째,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건 바로 건원중보라는 거였죠. 성종 너무나 공부할 건 많습니다. 이 건원중보는요 동전입니다. 동전, 한마디로 화폐였지만 동으로 만든 화폐는 아니었죠. 바로 철로 만든 화폐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 철전인데 왜 이걸 화폐를 철로 만들었냐 하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성종 때에는요 위에 오랑캐들, 거란족과 싸움이 확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거란족의 제1차 침입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그래서 재차하면 여기 화폐를요 무기로 사용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철로 된 화폐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건원중보였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성종에 대해서 쫙 관련 지어서 봤는데 개개별로 보면은 다 외워야 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유교라는 그 틀 안에서 보면 모두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10회 5급 19번이고요. 자료의 주장이 제기된 국왕 때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사방 풍속, 습관이 각각 그 지방 성질에 따라야 하니 모두 다 변경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아직 애매합니다. 두 번째 점 볼게요. 삼교는 제각기 일삼은 바가 다름으로 이를 행하는 사람이 혼동하여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불교를 받들어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받들어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한마디로 유교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죠. 불교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도움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오늘의 근무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요, 불교는 내생, 다음 생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일 뿐 정치의 이념이 아니다.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 즉 정치 이념이다 라고 하면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주장이었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요, 최승로입니다. 이 글들은 최승로의 20, 심우 28조에서 따온 그런 글들이에요.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성종때죠. 기억, 전국이 10도로 개편되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죠? 모르겠습니다. 니은, 개경과 서경의 팔관회가 폐지되었다. 이거 맞죠? 3번, 노비 환천법이 실시되었다. 이것도 맞죠? 왜? 최승로가 귀족이니까 노비를 다시 되돌려달라 한 거였죠. 리을, 거란 침입에 대비해 관군이 조직되었다. 이건 성종이 아닌 정종 때였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맞지만 리을이 틀리다는 건 압니다. 근데 기억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좀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답이 3번이라는 건 일찍이 나옵니다. 왜냐면 리을이 틀리고 니은 디귿이 들어가는 건 3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억도 맞습니다. 전국이 10도로 개편된 것 역시 성종 때고요. 이건 당나라의 제도를 따서 지방을 개편한 거예요. 근데 강하게 개편한 게 아니라 한 이름뿐인 허울뿐인 지방 개편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봐두세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 20회 5급 17번입니다. 다음 상소문을 수용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지난 다섯 왕께서 하신 정치와 교화가 잘 되었거나 잘못된 사정을 삼가 기록하여 거울 삼을 만한 일, 경계할 만한 일들을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다섯 왕들의 일을 아뢰겠습니다. 한마디로 5조 정적평이고요. 저는 비록 어리석으나 국가 중직에 있으면서 진언할 마음도 있었고 또 회피할 길도 없으므로 당연한 시국대책 28개 조항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이게 뭐죠? 최승로의 심우 28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용한 국왕 성종 때 보겠습니다. 1번 노비안건법 실시, 이거 광종이죠. 2번 향리제 마련해서 지방세력 통제, 이거 맞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여기 있네요. 유교는 중앙 집권을 위한 학문이었고 그러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제도를 정비했죠. 지방의 제도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12목의 지방관리를 파견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향리제를 정리했다는 것. 한마디로 호족을 향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이거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인 걸 알았고요. 3번 오도와 양계 설치, 이건 현종이고요. 4번 정계와 계백묘서, 이건 태조 왕건입니다. 5번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 이거는 고려 후기 때 뭐 충렬왕 혹은 뭐 공민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앙통치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머리를 조금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부분은 아주 빡세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칠판을 정리하고 중앙제도 볼게요. 고려의 중앙제도 보는 겁니다. 제일 위에는 왕이 있겠죠. 왕 아래 어떤 기관들이 있었으며 그 기관들의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텍스트 볼게요. 중앙통치체제의 특징입니다. 먼저 당의 삼성육부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당나라는 삼성육부제를 시행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좀 바꿔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걸 운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니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이성체제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당나라의 삼성은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으로 이루어진 건데 우리 고려는 조금 변형시켜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으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이성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치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아래에 어떤 정치조직들이 있는지 보러 가볼게요. 제일 먼저 있는 거는 중서문화성이에요. 중서문화성이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했던 관청입니다.
먼저 문하 시중이 국정을 총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서문화성에는 관리들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게 바로 재신과 낭사거든요. 근데 재신은요,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입니다. 하지만 낭사는요, 3품 이하의 낮은 관직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관리와 낮은 관리가 하는 일이 달랐겠죠. 먼저 높은 관리, 재신이 한해 볼게요. 백관을 통솔하였다. 한마디로 백관, 백, 여러 명의 관리를 통솔하는 일, 그리고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쭉 쳐주세요. 중서문화상에서는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기구였을 거예요. 그러면 낭사 보겠습니다. 간쟁, 봉박, 서경 여기에다 밑줄을 쫙 쳐주시고 별표를 해주세요. 근데 이 부분은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서성과 육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서성은요, 중서문화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육부를 통해 집권하는 실무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었죠. 정책을 실행하려면요, 여러 부서를 둬야겠죠. 뭐, 재무부, 또 뭐 있죠? 외교부, 뭐, 교육부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부를 둡니다. 그게 바로 실행하는 기관, 상서성 아래에 있는 육부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을 실행하였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상서성 밑에는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여기 안 보셔도 됩니다. 단지 상서성에 중서문화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육부를 통해 집행하는 실무기관 여기 나와 밑줄을 쫙 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삼사에 대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화폐 곡식 출납을 총괄하였다. 한마디로 재정기구입니다. 삼사는요 재정기관 라는 점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중추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중서문화성과 마찬가지로 관리들이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높은 부류는 추밀이고요. 낮은 부류는 승선이라고 하는 부류였는데 추밀 역시 2품 이상의 높은 관리, 승선은 3품 이하의 낮은 관리였습니다. 중추원. 근데 이 기구는 무엇을 하는 기구였냐? 바로 군기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군기는요, 군사기밀을 담당했던 관청입니다. 그러므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이 뭐야 고려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기관이었죠. 세 번째, 다섯 번째를 보니까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관제로 도병마사와 신국도감이 있네요. 먼저 도병마사를 보니까 재신과 추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재신과 추밀이 누군가요? 재신은 여기 위에 중서문화성의 재신, 한마디로 2품 이상의 고위관료였고요. 추밀은요,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관료였습니다. 한마디로 고위관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기구였던 거죠. 근데 도병마사와 신목도감에서 합의를 했던 내용이 달랐습니다. 도병마사에서는요, 군사기밀 그리고 국방상 중요한 일을 합의했고요. 식목도감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와 법률을 합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의했던 기구, 그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고 이것은 우리가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이런 나라를 따라하지 않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다는 점,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왕 아래에 아주 고위 관료끼리 모였으니까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는 것. 근데 이거는 고위 관료들의 합자기관이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섯 번째, 대간 제도와 권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간은 무엇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간은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합혀진 겁니다. 아까 중서문화성의 3품 이하의 관료를 낭사라고 했죠. 이 사람들과 어사대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합쳐집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어사대와 누가 합쳐진다?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합쳐집니다.
해줘서요. 어떤 누구? 대간이 됩니다. 대간. 근데 이 대간이 했던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를 가보니까 낭사 밑에 간쟁, 봉박, 서경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대간입니다. 왜냐면 대간에 낭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간에 이 대간이 했던 일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 대간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간쟁, 봉박, 그리고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간쟁을 볼게요.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과오에 대해 간언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봉박 보겠습니다. 부당한 조치를 봉환한다. 한마디로 거부한다. 왕이 부당한 조치를 시키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봉박이고요. 마지막 서경은요. 문무관의 임명이나 법의 개폐 등에 대해 심사 동의하여 서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관직에 누구를 앉혀도 될까? 그 사람 임명해도 돼?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고 또는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개폐, 법이 만들어지거나 법이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역시나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경이라는 권한이었죠. 한마디로 어사대라는 사람들과 관직은 낮았지만 낭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으며 그 사람들이 했던 일, 간쟁, 봉박, 서경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것이죠. 대간은 어사대와 낭사가 합쳐졌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기역, 대간을 보니까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이루어져 있다. 뭐 대관은 어사대고 간관은 낭사다.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간의 권한에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왕권의 규제와 고위관리들의 횡포를 견제했다. 그리고 정치 운영의 균형을 도모했다. 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여기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다 다시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직은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직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항상 여기 중요한 것,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리고 여기 대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1회 5급 13번이고요. 왕이 있고 가가 도병, 나가 중서, 다가 상서, 라가 중추, 나가 상사네요. 먼저 1번 가부터 보겠습니다. 어사대 관리와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도병마사가 그런가요? 아니죠. 도병마사는 제일 높은 중서문화성의 재신 그리고 추밀원의 추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틀립니다. 2번 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의 합의기구? 나가 귀족의 합의기구인가요? 아니죠. 이건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이죠. 틀립니다. 다 장관인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상서성의 장관이 문화시중인가요? 아니죠. 중서문화성의 장관이죠. 틀립니다. 라 서경 봉박 간쟁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라 중추원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나요? 아니죠.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대간으로서 이런 기능을 수행했죠. 틀립니다. 5번 마 곡식의 출납걸기를 담당하였다. 3사 맞겠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2번 21회 5급 17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국가가 가를 설치해서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화, 지문화성사로 판사를 삼고 판추밀 이하로 사를 삼아 큰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하였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것. 바로 도병마사 아니면 식목도감이죠.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큰 일이 있을 때만 귀족들이 모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도병마사 아니면 식목도감이라는 걸 알았으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육부를 통해 행정실무를 맡아보았다. 육부를 통해 맡아본 건 상서성이고요. 2번 국방과 군사 문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이거는 도병마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3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 재정 업무를 맡은 거는 3사였고요. 4번 관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관으로 불렸다. 이건 어사 되겠네요.
5번 관리를 임명할 때 심사하여 동의하는 권한이 있었다. 이 권한은 서경권이고 서경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관입니다. 그러므로 5번도 틀리죠.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공부했으니까 이걸 꼭 복습하시고 모두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